대전 충무체육관에 장애인 5,000명을 위한 국수식당이 열렸습니다. 물론 무료식당인데요. 대전 현충원에서 매일 무료 국수봉사를 하고 있는 구암사 나마스테 봉사단이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에서 나눔을 펼쳤습니다. 이런 봉사행은 무려 35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국수를 삶는 열기가 더해지면서 야외 주방이지만 그야말로 가마솥입니다. 잘 삶긴 국수는 붓기 전에 서둘러 찬물에 헹궈 적당한 탄력을 머금습니다. 한쪽에선 고명으로 올려질 고기 손질이 한창이고 한 개만으로도 든든할 주먹밥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구암사 나마스테 봉사단이 지난 8일 제19회 대전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열린 충무체육관 앞에 무료 국수식당을 열었습니다. 사야 되지. 이 내놓고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작은 일인데 크게들 봐주시는 그 또한 또 부끄럽고 젊어서 여기로 오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다리를 절룩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잡으신가. 구암사 봉사단은 매일 대전 현충원에서 현충원을 찾는 유공자 가족들을 위해 무료로 국수 봉사를 하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5천여 명의 장애인을 위한 무료 국수를 나누며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늘 해오셨습니다. 네, 참 거기에 저도 감복을 받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널리 널리 퍼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35년 동안 현충원 국수 봉사는 물론 지역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는 이제 손자까지 봉사에 나설 정도로 보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암사 회주 북천스님은 대를 잇는 봉사의 저력은 나눔의 보람과 행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사할 때는 말을 안 써요. 보살행이라는 말을 써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결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봉사에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구암사 주지 설혜스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주지 취임을 알린 설혜스님은 지금까지 저력을 이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암사의 활동을 상징하는 나눔 활동 장소에서 이 취임법회를 함으로써 앞으로 주지의 소임 중에 이 역할도 굉장히 크다. 따뜻한 국수처럼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온 구암사 봉사단은 타인의 기쁨으로 자신의 행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